최근 강원 지역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영동 지역에서는 열대야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은 더위를 피해 산과 바다를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일자리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구직자들의 취업난 극복을 위해 구직정보와 맞춤 상담이 가능한 비대면 취업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횡성 우천 일반산업단지가 강원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타지에 있던 의료와 건강 관련 기업의 이전도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랜 분규를 끝내고 정상화에 들어간 상지대학교가 개교 65년을 맞았습니다. 공영형 사립대학이라는 새로운 목표로 재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영동 지역은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강원 영동 지역 열대야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다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시민들은 때이른 무더위를 피해 산과 바다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캠핑카 사이로 시원한 음료와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 곳곳에 자리 잡은 차량들에서는 저마다의 여유를 찾고 있습니다. 해발 853m, 한국의 알프스 대관령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 시원하네. 낮에는 좀 더웠어요. 여기 마찬가지야. 지금 저녁 되니까 시원해지네. 취재진이 찾은 9일 밤 대관령의 기온은 영상 19.7도로 강릉 시내보다 9도 가까이 낮은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따뜻한 남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낮 기온이 영상 34도를 기록했으며 8일 밤에는 첫 열대야 현상을 보인 겁니다. 이렇게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시원한 바닷가를 찾는 사람들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더위를 피해 찾은 바닷가에서는 흥겨운 버스킹 공연도 이어집니다. 커피거리로 유명한 안목해변입니다. 밤 10시 30분이 지나고 있는 시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 이곳 해변을 찾고 있습니다. 밤에 불어오는 시원한 해풍과 운치는 바다가 주는 선물입니다. 낮엔 너무 더웠는데 오늘 이렇게 바닷가까지 오니까 바람도 불고 너무 시원한 것 같아요. 기상청은 주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후에도 높은 기온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14일과 15일에는 27도에서 31도의 낮 기온 분포를 보여 낮 기온의 변화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무더위로 영동 지역은 벌써부터 한여름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고용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실제 지난달 도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무려 25%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강원도 일자리센터가 비대면 취업 지원 서비스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구직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취재했습니다. 한지영 기자입니다. 정선에 위치한 강원랜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장기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이 여파로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인 2,800여 명이 임시 휴직을 하고 관련 사업장 100여 곳은 어쩔 수 없이 휴업을 해야 했습니다. 또 기업체들의 경영 악화는 휴직과 감봉을 넘어 인원 감축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5월 도내 취업자는 81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5%, 2만 1천여 명가량 줄었습니다. 불안한 경제 상황에 채용을 늘리는 곳이 거의 없어 구직자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취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준비한 게 다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니까 언제까지 이거를 계속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가운데 강원도 일자리지원센터가 구직자들의 취업난 극복을 돕기 위해 비대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구직자들은 직접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누구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이런 게 되게 어려웠는데 몰랐던 그런 온라인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그 저의 이력서를 이렇게 수정을 해주고 그런 걸 통해서 또 취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 비대면 상담은 1대1 맞춤으로 이루어져 개인의 적성과 역량 등을 고려한 일자리 정보와 교육 훈련, 입사 서류 컨설팅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늘어나는 비대면 면접에도 대비하는 계기가 돼 취업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으로 채용을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직자분들은 화상으로 무언가 상담을 하거나 면접을 보는 것에 익숙치 않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진행되는 비대면 상담은 그렇게 화상 면접 상담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에게 실제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더욱 높아진 취업 문턱, 비대면 맞춤 상담과 지원이 구직자들의 도전을 돕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절반가량이 외식과 장보기에 쓰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5조 6,700억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카페를 비롯한 대중음식점에서 전체 재난지원금의 25%에 달하는 1조 4천억 원이 사용됐습니다. 마트와 식료품점에서 사용한 금액은 1조 3,700억 원으로 24%를 차지해 2위를 기록했으며 병원과 약국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5,900억 원으로 전체 재난지원금의 10%가량이 쓰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전과 비교했을 때 업종별 매출액이 증가한 곳은 안경점과 병원 그리고 약국 등이었으며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액의 64%인 3조 6천억 원가량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됐습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규모는 총 14조 2,400억 원 수준이며 행정안전부는 8월 말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이 다 쓰여질 수 있도록 소비촉진 캠페인을 펼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국내 여행 평균 횟수가 평년보다 70% 급감한 1.8회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관광객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국민 국내 여행 영향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코로나19 본격화 이전에 계획한 연간 여행 횟수는 평균 6회였지만 확산이 본격화된 이후의 횟수는 평균 1.8회로 급감했습니다. 또 국내 여행 재개 희망 시기로는 9월 이후를 선택한 비율이 33.9%로 가장 높았지만 6월 중후반과 7, 8월을 선택한 비율도 10% 이상으로 나타나 보다 이른 시일 안에 여행을 하고자 하는 욕구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횡성 우천 산업단지가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주력하는 이모빌리티 산업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데요. 여기에 교통망 확충으로 좋아진 수도권 접근성까지 장점으로 부각되면서 기업 이전이 본물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횡성에 위치한 전기차 생산 공장입니다. 국내산 완성차를 만드는 이 기업은 강원도가 역점 육성하는 이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기술력을 제공합니다. 수도권에 있던 본사와 공장을 횡성으로 모두 이전하면서 지방 이전에 따른 각종 보조금을 확보했습니다. 기업은 현재 자체 개발한 초소형 전기 트럭에 대해 정부 인증을 받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본격 양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이 업체의 부품을 납품하는 연관기업 6곳도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 이전을 앞두고 있어 우천산업단지 내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의료 건강 관련 업체들의 투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새롭게 주목받는 방역 덴탈 마스크 제조업체가 18억 원 규모의 투자 의사를 밝혔고 살균제 등을 생산하는 기업도 70억 원을 들여 타지 있는 본사와 공장을 모두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서울에 위치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가 우천에 있는 공장을 매입해 가동을 앞두고 있고 경기도에 위치한 의약품 제조업체가 강원도와 투자 협약을 맺고 120억 원 규모의 공장 설립에 나설 계획입니다.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이제 저희 기업체들한테 이제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이제 각 부서별로 협업해서 빠른 이제 인허가 절차를 밟아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어려움에 대해서 저희가 해결해 주려고 많은 이제 노력을 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기업체분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는 것 같습니다.
횡성군은 경강선 KTX 개통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이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강원형 일자리 사업 지정 등 각종 호재가 이어지는 만큼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정착시키는 데 사활을 걸겠다는 각오입니다. 헬로TV 뉴스 이다혜입니다. 상지대학교가 개교 65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지대 하면 비리가 떠올랐지만 이제는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서의 지역 거점대학으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상지대학교가 오랜 분규를 끝내고 정상화에 들어간 것에 지역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최초로 설립된 사립대학교인 상지대학교. 학생과 교수, 교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교를 축하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약속합니다. 연회 기념식과 비슷한 풍경이지만 상지대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학비리의 대명사로 불렸던 상지대. 2015년 이후 정상화에 시동을 걸면서 2018년에는 개교 이래 최초로 직선제 총장을 선출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상지대와 상지영서대를 합쳐 통합대학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새 출발을 시작한 상지대는 전국으로 공영형 사립대학을 목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영형 사립대는 대학 운영비 일정 부분을 국가의 지원을 받고 공익형 이사를 두는 등 반국립처럼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이를 통해 상지대는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상지대는 지난 2월부터 자체 용역을 실시하고 두선대 등 다른 지역 사립대학교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지대학교의 경우는 이미 상당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과 가치가 돼 또 정부의 정책과 무관하게 특정한 시점에서 공영형 사립대학의 출범을 발족을 선언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빠르면은 금년 가을에 상지대학은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나아가는.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과 정부의 재정 지원 등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학생이 행복한 민주대학과 사회와 협력하는 공영대학을 핵심 가치로 세운 상지대학교. 이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도 높습니다. 민주상지대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학생과 그리고 직원분들과 이제 학교 본부와 정말 잘 이루어지는 그런 대학이 꾸준히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제 추진하고 있는 공영형 사립대가 얼른 그 달성이 돼서 저희 학교가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65년의 시간을 토대로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상지대가 중부권 지역 거점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헬로TV 뉴스 김선아입니다. 춘천시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청년촌이 오는 14일 춘천시 의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섭니다. 춘천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역 청년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이들이 주도하는 정책을 제안받기 위한 청년청 출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4일 진행되는 출범식은 춘천에 거주하는 청년 11만 1,343명을 의미하는 11만 1,343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청년정책 마켓과 청년 발언 등으로 진행됩니다. 청년촌은 민선 7기 이재수 춘천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춘천시와 청년들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의 하나로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특례시 지정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가 최근 특례시 지정 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정책 브리핑 장진철 기자입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기획예산과장 이호배입니다. 예, 지금 정부가 이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좀 특례시가 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례시라는 얘기가 그 지방자치법에서 어떤 대도시 특례 인정하면서 이제 나온 얘기가 되겠는데요. 현행 자치단체의 어떤 지위를 유지해 가면서 광역시급의 어떤 재정적이라든가 행정적 어떤 자치권을 부여하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자치단체 한 종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지자체의 조직과 재정 등 자율권을 좀 확대해 준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추진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춘천시가 이 지정 기준을 좀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좀 어떤 게 문제가 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5월 29일 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이제 그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도시 특례 인정의 항목이 있는데 첫째로 이제 100만 이상 대도시, 그 두 번째로 이제 50만 이상 대도시면서 어떤 행정 수요라든가 국가의 발전을 보고 이제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다.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명시를 했습니다. 요거에 대해 근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수로만 이렇게 인구수 50만 이상으로 정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특례시 지정 기준이 인구 50만 명으로 이게 제한을 한 건데 그렇게 이렇게 되면 좀 이런 게 좀 어떤 문제가 좀 앞으로 좀 예상이 되는지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우선은 뭐 현재 국가적으로 큰 아젠다인 그 국가 균형 발전에 저희는 가장 큰 역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주변의 어떤 중소 도시들은 또 다시 거기에 흡수돼서 국가 균형 발전에 뭐 역행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또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인구 50만 이상이라면은 뭐 전국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봤을 때도 우리 강원도는 전혀 여기에 그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저 이재수 시장께서 지금 국회를 방문하셔서 이 지정 이 개선을 좀 요구하셨는데 좀 누구를 만났고 좀 어떤 걸 요구하셨고 또 이제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어제 저희 시장께서 그 아침 일찍부터 이제 국회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활동을 하셨는데요. 우선 그 민주당 원내대표님 만나시고 한 30여 분 되시는 국회의원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특례시에 대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그 불합리성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또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그런 그 특례시가 되도록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이제 특례시 기준에 좀 반발하는 지자체들이 많은 것 같은데 좀 앞으로 이 지자체들과 연대를 한다든지 좀 춘천시에 앞으로 좀 계획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입법 예고 의견 제출 기간이 6월 18일입니다. 그래서 6월 18일까지인데 지난 6월 5일 날 그 행정안전부에 제출을 했고요. 조만간 제가 행정안전부를 방문을 해서 저희의 입장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7월 중에는 이제 국회 차원의 어떤 토론에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그 중소도시의 연대도 좀 모색을 해서 우리의 어떤 그 입장이 관철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책 브리핑이었습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관련자 방문에 따라 영업을 못한 휴업업체입니다. 감면되는 지방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로 2억 5천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강원도는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는 세제지원 혜택 홍보를 통해 착한 임대인 운동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10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률이 64%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 27만 2천 명 가운데 현재까지 17만 6천 명이 수령했으며 1인당 8만 원씩 모두 140억 8,4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원주시는 지난달 18일부터 출생연도 5부제로 온라인 접수를 받아 이달 1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오는 15일부터는 5부제 온라인 접수가 해제돼 모든 원주 시민은 방문 접수 즉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수요일보다는 더위가 덜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자외선 지수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출하실 때 계속해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을 살펴보면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은 32도, 동해안으로는 30도를 밑도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후텁지근한 날씨에 탈수 증세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그늘진 곳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 TV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